애니멀로 TV. 2주 만에 저희가 남대천에 다시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수중이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파이팅.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무튼 저는 수중이 세팅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입니다. 양양 남대천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찾아왔는데요. 먼저 수중이의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시면 저 경계선 안쪽이 바로 남대천이고요. 바깥쪽이 바다인데 저기서부터 연어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짧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산란 장소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예, 지느러미로 저렇게 파다닥 하면서 땅을 파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수중이가 밑에서 위로 한번 연어들의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예,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예, 꼭 이 조명은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스튜디오에 있는 캐실 조명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자, 이 장면은 위에서 아래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걸 촬영하다가 연어랑 수중이랑 눈을 마주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보시면 이빨이 상당히 날카롭고 개 주둥이와 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변부 근처에 거의 죽어가는 연어를 한번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해봤는데요.
왜 개 연어라고 불리우는지 알 것 같아요. 저렇게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있고 개 주둥이와 이렇게 닮아서 예, 진짜 개 연어로 불리울만 하네요. 예, 다시 한번 수중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중이로 촬영하던 중에 이 연어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산란 후에 죽은 연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어들은 산란 후 2주 내에 저렇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온 연어들은 꼭 이렇게 각자 원하는 산란처를 찾아서 꼭 산란했으면 좋겠네요. 예, 계속적으로 연어 장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산란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모든 연어들이 꼭 산란처를 찾아서 무사히 산란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몰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 한국의 개 연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지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제 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 TV의 테드 지키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 TV.